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와, 요 물보성 맺혀있는, 네, 요거 월펫이란 아이죠? 와, 이 옥상 노지에서만 볼 수 있는 물보석이에요. 아,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또 예쁘면 또 같이 공유해야겠죠? 네, 사도 군생인데 자구 하나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있는 아이 마우나 로아라는 아이예요. 마우나 로아인데 그 아이도 저 뒤에 아이는 약간 입장을 떨궜어요. 제가 실수로 떨어뜨린 입장 한계도 있고 또 약간 하얘 비치기도 하고 이렇게 네, 풀일기가 살짝살짝 드러나 있는데 얼굴 샤워한 느낌이죠. 촉촉하게 보입니다. 아, 네. 확실히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엔젤 윙이라는 아이가 항상 입장이 흐물흐물했었는데 오, 이제는 정말 짱짱해요. 이렇게 일렬로 수영을 제가 맞춰줬습니다. 와, 너무 예쁘죠? 이건 물보석은 없어요. 네, 여기 얼굴 샤워 깨끗이 하고 빠당빠당한 입장이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네, 드로잉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네, 상태가 어떨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물보석 조금 맺혀 있어요. 이렇게 수영이랑 화분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같이 비추게 되니까 네, 예쁘죠. 이 아이도 살짝 색감이 네, 보이는데 네, 화면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피어리스 물보석 맺혀있는 아이들. 야, 그리고 네, 여기는 네, 러우 큰 얼큰이 대품 러우가 물보석 맺혀있네요. 색감 살짝살짝 올려주고 있어서 예쁜데 거기다가 네, 물보석이 맺혀있어요. 촉촉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저기는 추비립스예요. 그 아이도 빨갛게 색감이 나오기 시작하죠. 예뻐요. 네, 이렇게 빗물이 얼굴에 닿으면 색감이 좀 더 진하게 보이기 때문에 더 예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에는 예쁜데 사실은 뒤에 네, 철화 부분은 찌질해요. 그리고 하엽이 약간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저게 지금 새로운 입장을 계속 따글따글 내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래 보이지만은 네, 예뻐요. 네. 하엽 제거 조금 해주면 더 예쁠 것 같고 아우, 요 앞에는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유, 요 아이는 네, 썬댄저. 네, 너무 좀 그거예요. 네, 입장을 다 떨궜어요. 물보석이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네, 블루스카이도 아유 맑고 깨끗하게 보이네요. 오늘은 예쁜 아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와, 또 정말 기분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웨딩드레스란 아이, 요 아이도 제가 적심해서 네, 목대를 없애버리고 네, 합식을 시켜준 아이예요. 색감이 살짝 네, 붉은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네, 보라보라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웨딩드레스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블루컬스 같기도 하고 아유, 헷갈립니다. 그냥 웨딩드레스 할래요. 어차피 뭐 저희 집 아이니까. 이렇게 물보석이 맺혀 있고요. 이 아이가 선스타라는 아이인데 제가 밤에 분갈이를 해서 수영이 별로 안 예뻐서 좀 속상했는데 또 예쁘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화면에 한번 담아봐요. 강몸이라서 네, 햇빛의 그 양에 따라서 여기는 빨갛게 보이고요. 뒤에는 또 초록이로 보이고 수영을 위해서 약간 커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심어줬습니다. 선스타라는 아이예요. 선스타. 그리고 아우, 네, 아레나스는 네, 정말 예쁘죠. 이 초록이 색감에 약간 살구빛감 나오는 거. 하, 빗물 먹고 있는 모습 너무 예쁩니다. 아. 그리고 이 페리도트는 원래 여름에도 예쁜 색감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아이인데요. 저희 집에서는 완전 초록이었어요. 그래서 얼굴만 이렇게 키워줬는데 네, 이번 가을에는 좀 색감을 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름에도 그 볼을 붉힌 사과같이 예쁜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래도 네, 은근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페리도트도 있고 그리고 아, 여기는 네, 해리 왓슨이라는 아이인데 좀 화분이 큰 것 같아요. 네, 작은 분으로 좀 옮겨주고 여기다가 아미스타를 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 아이가 롱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예쁜 네, 물보석이 좀 맺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네, 미인경 철화하고 색감 너무 예쁘죠. 여기 지금 약간 색감이 살짝 올라오고 있어요. 네,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드러나는데 요 아이 네, 그 홍매화도 아주 예쁜 색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엄청 네, 성장을 많이 해줬어요. 이 자구도 지금 많이 달고 있고 요 아이가 아마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가면 너무 예쁠 것 같죠. 지금 성장이 많이 되어서 굉장히 네, 풍성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가 굉장히 많이 큰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시면 요 아이가 화분이 큰 것 같아도 밑에 플라스틱 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네, 절반 정도 플라스틱 풀분 4개가 들어가 있고 위에 깔만 깔아져가 있고 굵은 마사에다가 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네, 화분이 큰 화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줬더니 올여름도 네, 무스탈하게 잘 넘긴 것 같습니다. 와, 얼굴이 엄청 많이 이렇게 수분을 많이 머금었을 때 입장이 짱짱할 때 만지면 요거 잘 떨어질 때가 있어요. 네, 조심하시고 입장이 쭈글쭈글할 때는 요것도 잘 안 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뻐요. 예뻐 정말. 불보석 맺혀있는 모습. 요 아이는 또 애프터글로우는 얼굴이 깨끗하게 보입니다. 맑고 깨끗하고 보라보라한 색감이 너무 예쁘죠. 야, 여기 네, 누에네 진주가 요거 네, 올여름은 잘 견뎌줬습니다. 견뎌주고 네, 약간 오목하게 모아지는 것 같아요. 뭐 웨스트 레인보우, 뭐 라일락, 네, 요 누에네 진주가 옥상에서 여름 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뭐 거의 한 해 살이 네, 그런 아이들이 몇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물보석 머금고 있는 누에네 진주가 입장을 살짝 네, 오목하게 모았습니다. 아, 예쁘죠? 네, 요 아이가 당인금입니다. 네, 비에 젖어 있으니까 색감이 더 진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와,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미니벨도 살짝 색감 네, 보이시죠? 요거 조금만 더 물들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둥근 잎이 치우리대 네, 물보석 맺혀있는 아이 요 아이가 또 한 아이가 더 있죠? 요 아이가 더 지금 색감이 더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둥근 잎이 치우리대 물보석 머금고 있는 아이 그리고 오팔 철아입니다. 요 아이도 나름 물고팠나봐요. 네, 요거 비를 맞추고 나니까 훨씬 풍성하게 보입니다. 이야, 색금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저쪽 끝에 약간 그죠? 색금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네, 백봉이에요. 얼굴을 굉장히 많이 축소를 시켜서 좀 그랬는데 요번에 조금 성장을 해줘서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네, 염자인데요. 꽃피는 염자로 해서 데리고 왔는데 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아이도 약간 색감이 살짝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염자를 좀 키워보니까 1층에도 또 큰 대품 두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네, 굳이 뭐 가지치기 적심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옆에서 가지를 많이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풍성하게 바뀌는데요. 풍성하면서 또 지금 요렇게 너무 풍성하니까 입장이 조금 작아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굳이 뭐 순따기 적심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풍성하게 보입니다. 다빈치 코드 보세요. 아유, 다빈치 코드가 물보석 머금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또로록 흔들림 있죠. 이야, 외톨이라서 약간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그리고 와, 레몬노즈. 네, 너무 맑고 깨끗하게 보여요. 요 아이도 살짝 물들어 있는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맑고 깨끗한 데다가 손톱이 빨갛게 물들어 있습니다. 네, 어린 자구들도 네, 하엽이 조금 제가 있는데 저거는 손을 못 봐서 그죠. 이렇게 너무 쨍쨍하게 네, 네, 비보약이네요. 네, 요 레몬노즈만큼은 정말 비보약이고요. 그리고 이 러우금도 사실은 요 밑에 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은데 색감이 살짝 나오고 있어요. 요 아이도 계속 초록이었어요. 요 아이가 앞에는 네 이렇게 이런 모양이고 뒤에는 네 얼큰이와 금기 있는 아이가 아주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요 뒤에도 살짝 그려주고 있네요. 뒤에를 네 자유스럽게 못 봐서 조금 그렇습니다. 여기는 네 확실히 성장이 요 금기 있는 아이가 강한 아이가 있는데 성장이 조금 느린 것 같아요. 확실히 이렇게 네 하엽이 많이 저가 있다가도 빗물을 듬뿍 맞췄으니까 조금은 싱그럽게 보이고 네 얼굴도 약간 피어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제 비가 그친 것 같아요. 허리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비는 계속 올 수도 있겠죠. 네, 며칠간 계속 비 소식이 있으니까 네, 링구아스예요. 요 아이도 예전에는 왜 저렇게 생겼어, 이상해, 뭐 징그러워, 입장이 뭐 이래, 뭐 그렇게 했던 아이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육이를 키우다 보니까 또 이런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눈에 들어와서 다시 키우게 되었는데 너무 매력적이에요. 요 아이가 생각보다 네 무던하게 네 잘 네 그 여름을 났어요. 근데 여기 입장 여기 터덜터덜한 요런 부분이 빨갛게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요거 네 2두로 되어 있는데 한 아이가 네 무름이 왔어요. 그래서 꼽아 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많이 네 축소를 시킨 것 같아요. 아 네 물보석 맺혀 있는 링구아스예요. 아 예쁘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헤라는 제가 뒷모습이 낮아서 이렇게 돌려놨는데 조아이도 네 입장이 좀 짤막해지고 약간 보라보라한 색감과 네 끝 라인이 정말 네 예쁘게 진하게 물이 들어가는데요. 조아이가 지금 올여름에는 많이 웃자랐어요. 이렇게 웃자라서 저런 모습인데 네 여신입니다. 헤라 여신 아주 네 독특한 매력이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요 아이는 네 비치 백봉이란 아이입니다. 정말 내 얼굴이 조그맣고 네 땡글땡글 했었는데 요번에 요 여름에 빗물 많이 먹고 성장을 숨풍숨풍 해줘서 지금 너무 푸짐하게 풍성하게 바뀌었는데 살구빛감이 네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 두 아이 네 뿌리가 조금씩 밖에 없는 아이 다 이렇게 심어줬는데요. 이 아이도 네, 네, 그 뿌리 활착을 잘할 것 같아요. 여기 미니벨도 약간은 네, 붉은 색감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아, 네, 이렇게 빗물에 젖어 있는 모습, 아, 정말 예쁩니다. 네, 다육이는 다 예뻐요, 사실은. 그리고 머니메이커 이 아이는 네, 살짝 네, 화상이 조금 약한 것 같더라고요. 머니메이커. 뭐 흘러 넘칠 것 같아요. 네, 번식도 잘하고 네, 굉장히 예쁜 색감을 볼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하루가 달라요. 네, 할로윈도 약간 색감이 나오고 와 여기 네, 짧은 잎 적성이 아니죠. 아 네, 긴 잎 적성인데 붉은 색감이 조금 나오는데 약간 더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밑에 쪽으로 내려놨는데 입장이 네 조금 요 아이 자체가 좀 약한 것 같아요. 밑에 내려놔도 그렇게 맑고 깨끗한 입장은 네,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 아이도 젠틀리 작음 요 아이도 색감이 많이 올렸어요. 예쁘죠. 여기 밑에 쪽에는 조금 그래도 요 위에가 아주 빨갛게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쁘네요. 네, 비만 안 오면 이거 분갈이 예쁘게 하면 좋을 텐데 비가 와서 네 분갈이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네, 양지는 빗물 먹고 하엽을 조금 많이 지워서 또 살짝 걱정했었는데 네, 아주 짱짱합니다. 네, 빗물을 듬뿍 먹었어요. 그리고 조이. 네, 조이 금으로 샀는데 그냥 조이라고 합니다. 물보석이 맺혀 있어요. 그리고 요 아이는 네, 환엽 글로리아라는 아이인데 정말 네 장미같이 예뻤던 아이인데 엉망이죠. 근데 색감 라인은 살짝 저렇게 드러내 놓고 있습니다.
네, 악무예요. 악무는 언제나 내 비무를 듬뿍 맞추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싱그럽고 보기에도 좋은 것 같고요. 여기 창아이들은 싱그러워요, 사실. 저기 빈자리가 아까 앞에 영상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던 그 자리예요. 이렇게 비물 먹고 정말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찌질한 아이도 있지만 이렇게 담아봤는데요. 사실 요거 차각막 지금 걷어놓은 상태예요. 비가 오면 비닐가리막 오늘은 비를 듬뿍 맞친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요. 이 천장 부분에만이라도 요거 비닐가리막 순간적으로 빨리 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또 통풍이나 그런 걸 위해서 차각막은 지금 걷어준 상태입니다. 며칠간 계속 구름이에요. 햇빛이 없어요. 그래서 구르면 굳이 차각막을 해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걷어놓은 상태이고요. 아, 요 아이도 레몬로 지금도 피어나네요. 빈부를 먹고 보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요 아이는 멀로 오두근생이고요. 아, 그 옆에 있는 원종 방울복랑근까지도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창아이들은 또 멀쩡하게 보여도 항상 잘 면밀히 좀 살펴보시고요. 환절기 때는 그래도 너무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요거는 또 하엽 제거를 조금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메스트로. 아, 빨갛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홍상 생술도 빨갛고. 여기 이제 최근에 분갈이한 아이들은 이렇게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원종 에보니가 너무 예뻤던 두 아이가 요 아이예요. 그 앞에 영상에서 나왔던 그 아이하고 요 아이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쁘게 키워보면 되겠죠. 오늘도 물보석 잔뜩 맺혀 있는 아이들 옥상 다육솥이 같이 구경해봤습니다. 아, 맑고 너무 깨끗하고 예쁜 것 같아요. 아, 정말. 근데 또이 아이도 살짝 입장 두께가 조금 이상하죠. 이런 아이들도 바로 살펴봐야 되는데, 진짜 요거는 비가 와서 조금 그래요. 아우, 너무 예쁩니다. 창아이들도 물보석이 맺혀 있으니까 표현이 안될 정도로 예쁘네요. 이미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